가늠할 수 없는 장애물 누군가 방해한대도 걱정마 내가 방패로 있을 테니 유지하길 궤도. 이거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건 단순히 기출 문제집이긴 한데요. 기출 문제 말고도 이렇게 지문들도 많고 이게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문제들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보니까 또 많이 보니까 네. 물론 주가 되는 건 좀 평가원 기출이긴 한데 정말 저도 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또 그냥 지문이에요. 정말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지문인데 읽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읽기 이런 과제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따로 나눠져가지고 되게 많구나. 한 문단, 두 문단, 뭐 세 문단 이 정도인데 이게 지문 하나인 거죠. 이게 왜 그 필요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실력도 내가 안 되는데 네. 무조건 긴 지문부터 맨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주제를 찾는 게 익숙해지면은 네. 긴 글로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긴 질문 막 이렇게 하니까 더디게 되는데 이런 거 되게 좋네요. 이렇게 짧게 짧게 네, 나눠져 있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초창기에는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글을 읽는 거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 지문이 어렵다고 반드시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문이 쉽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 갖고 지문을 먼저 좀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기에는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집이 가장 핵심이 됐었고 네.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67제인데 665문제네요 되게 두꺼워가지고 QR코드가 있는데 찍으면은 동영상을 저걸 볼 수가 있어요. 해설 강의. 아 그때그때 이제 찍어가지고 보면 되니까. 네 요즘에 그래도 해설 강의보다는 먼저 자기가 스스로 좀 답이 안 나와도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반이 답제예요 그거는. 아 아니 이게 해설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국어는 특히나. 네. 해설 초빡세게 써놨네. 어지간한 문제집 한 권인데. 해설이 충분히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충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